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촌 지역 홀몸 어르신을 비롯한 고령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풍기 하나에 의지해 폭염을 견디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처럼 소외된 어르신들을 위해 보다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논산시 벌국면 외진마을 심하게 낡은 농가주택에서 홀로 사는 82살 김복기 할머니. 연일 기록적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낡은 선풍기 바람에만 의존해 무더위와 싸우며 혹독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선풍기 하나로 여름 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오래 틀으면 돈 바람 나와. 일주일에 두 번꼴로 찾아와 두세 시간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지원사로부터 건강 상태와 여름철 주의 사항을 듣는 게 유일한 세상과의 소통입니다. 인근의 한 주택에서도 거동이 불편한 92살의 성복학 할머니가 지리한 여름 내내 홀로 집을 지키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자녀가 에어컨을 설치해주고 갔지만 고령의 할머니는 아직 사용법을 익히지 못했습니다. 무용지물로 세워두다 생활지원사들이 찾아 가동해주며 말벗까지 해주자 할머니는 도움의 손길에 눈시울을 적십니다. 참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요. 이처럼 농촌에서 폭염을 홀로 견디는 홀몸 어르신은 논산시에만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때문에 지자체마다 무더위에 대비한 비상용품을 어르신들에게 지원하는 등 건강관리에 비상입니다. 요즘같이 폭염으로 기상특보 발령 시 논산시 자체 안전관리 대응 지침에 의거하여 전 대상자를 매일 전화 또는 방문하여 안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냉방시설이 설치된 비좁은 노인회관은 오전부터 많은 노인들이 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거동이 가능한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해 에어컨이 가동되는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찾아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피서지를 대신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점심을 해결하고 폭염을 피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마다 올여름엔 특히 이용자들이 급증하고 있어 냉방비와 식자재비 부담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폭염이 기승을 부릴수록 사회와의 연결망이 단절된 노인들의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는 만큼 더욱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 확보가 시급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